근데 되게 약간 족발같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생물버프TV 투여파파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테라핀 브리더분께 선물로 받은 하이브리드 테라핀 해틀링 꼬마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다음날 거북이왕 꾸미기 작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족관에 놀러온 작은 아들 녀석이 테라핀 꼬마를 보고 한눈에 반해 이름도 멋대로 복자라고 지어버리고 직접 키운다고 우기기 시작하여 수조를 함께 꾸미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본래 생물을 좋아하는 작은 아들 녀석이 이번에 복자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함께 30큐브 테라핀 해틀링 거북이왕 꾸미기 작업 지금부터 시작!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어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생물버프TV의 투여맘님과 저 투여파파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아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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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서 더욱 노력하는 생물버프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키워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영상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갖고 자, 어제 거북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좀 늦었지만 이제 세팅해야 돼. 이 거북이 너가 달라 그랬지. 응. 이제 현이가 달라 그랬으니까 이거 현이 거야, 이 거북이는. 그래서 세팅을 너가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자, 가장 먼저 거북이가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반수생 거북이라면. 반수생 거북이야. 그럼 쉴 때가 필요하지. 그렇지. 그럼 거북이 쉼터가 필요해. 그럼 가장 먼저 아빠랑 거북이 쉼터를 하나 해줄 거야. 이게 거북이 쉼터인데 이게 조금 낮아. 여과기보다 낮아. 그래서 얘 밑에다가 돌을 껴줘야 돼. 그 너가 한번 여기다가 대충 맞춰봐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대로 놓다가 놓치면 유리가 깨져.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먼저 놔야지. 너가 거북이 어디서 쉬게 하고 싶어? 요쯤? 요쯤? 그래, 그럼 하나 더 놔. 오케이. 그럼 돌은 아까 씻고 왔고, 그럼 얘 한 번만 먼저 씻은 다음에 다시. 여기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행 같다. 뭐야, 왜 위치가 바뀌었어? 여기가 보는 데잖아. 전면이 보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했을 그래, 때는 그래, 잘 안 보이고, 여기로 했을 때 잘 보이잖아. 너 아까 그대로 뒀어도 아빠가 바꿨을 거야. 그러면 이대로만 올리면 될 것 같아, 그치? 유목. 너? 요쯤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세팅할 때는 거북이가 잘 보여야 되는 세팅을 해야 돼. 나무 두 개가 좀 애매한데. 아마 요 위에 올라와서도 쉴 거야. 아. 아빠 생각인데 방금 얘랑 요렇게 연결을 해서 두는 것도 이쁠 것 같아. 근데 되게 약간 족발같이 생겼다. 족발같이 생겼지. 오늘 저녁에 족발이나 먹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과기. 여과기는 제일 안 보이는 곳에다 넣는 게 좋으니까 한 요 뒤편이나 요쪽 이렇게 밀고 여과기를 최대한 싹 들어간다 여기는. 그리고 이거를 타고 족발을 연결하는 거야? 족발. 이제 됐으니까 여과기를 연결을 해.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내 손이 미끄러운 거야? 아빠가 됐다. 꽉 꼽아주고. 꽉 꼽았네. 잘 꼽았어. 다음으로 여과기를 여기 이제 해서 빼면 되겠지? 우와, 진짜 길다. 너무 길게 했다. 꼬였네? 응, 꼬였어. 다시 풀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뭐 완성된 거지. UVB하고 UVA가 나오는 조명에다가 히팅까지 되는 요 조명을 쓰면 된다고. 자, 이제 너가 이제 연결을 한번 해줘봐. 아빠가 앞에 잡고 있으니까 편하게 꽉 해서. 오케이, 됐다. 요 정도에서 히팅을 요렇게 씌워주면 온도도 따뜻해지고. 여기쯤에 놔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 전체를 데펴주면 될 거야. 아. 그리고 그 전에 전구를 먼저 꼽아줘야 돼.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아빠가 나머지는 돌려줄게. 이렇게 나머지 꽉 줘요. 이렇게 하면 거북이가 굉장히 좋아하겠다, 맞지? 그렇게 하면 세팅 끝! 우리가 놓고 싶은 자리가 여기였으니까 왕을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맞춰주고. 됐다. 너가 이물을 떠서 저기다 이제 갖다 넣어야 돼. 이물이 가장 좋아. 아까 여과기가 잠겨야 되거든. 곧 수위까지는 돼야 되니까 일단 가서 한번 부어보자. 힘이 세. 와, 여기 안에다가 뿅. 오케이. 아빠는 여기 물을 채우고 있을 테니까 자, 이제 부어봐. 이거 그냥 부어요? 자, 거북이는 따로 손으로 잡고 넣고. 그럼 거북이 먼저. 거북이 먼저 살살 통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부어. 됐다. 딱 좋은 거 같아. 자, 이제 공기 연결하는 거 이제 연결하고. 공기 나오면 나온다고 이야기해줘. 네. 세게 조절한다.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됐다. 오케이, 딱 좋다. 이제 마지막 전기 연결. 아빠가 여기서 28도를 맞춰야 돼. 됐다. 28도. 28도면 이제 돈 거야. 불이 들어오니까 28도, 27.2도네. 딱 해서 파워를 딱 올리면 불 켜졌다. 불 켜졌어? 네. 이러면 이제 온도도 따뜻해지고. 이게 조금 멀 수도 있어가지고 가까이 해줄까? 잘 보이지? 어디 있는지 이제 딱딱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제 물도 따뜻하게 해주고 얘도 조명도 잘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진짜 요 조금 한데 이게 다 그 빛으로 덮네.
이렇게 테라핀 거북이 이름을 복자라고 지어준 작은 아들 녀석과 잊혀지지 않는 멋진 추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복자 엉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주고 꾸며준 엉 안에 복자를 입수시켜 나란히 앉아서 물먹을 시작하면 좋다. 아들과 함께 복자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도 좋다 하며 뿌듯한 마음이 한가득 생기며 테라핀 해틀링 어항 꾸미기 작전 끝! 끝내기 전 잠깐 다음 편 예고! 다음 편 예고는 모성애 부성애 강한 니그로 녀석들의 산란번식 후 개체들 케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니그로 다음 영상도 조구대달 누르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현유와 거북이 어항 꾸미기 작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진짜